예, 오물은 혈압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제가 처음 쓰는 거라서 커프 이거를 혼자 하는 게 조금 힘든데, 여기 손가락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고 두개 정도만 들어가라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혼자 이렇게 하는 게좀 힘들어요. 예, 그리고 여기, 이팔 관절에서 두 마디 정도 위로 올라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위치를 조정하겠습니다. 여기 요 관절에서 두 마디 올라가게, 여기는 두 마디, 손가락 두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만, 예, 두 마디, 두 개, 예, 이 정도로만 유격을 조절해서 착용을 하라고 하니까요. 아, 이 혼자 하는 게 쉽진 않네요, 진짜. 연성 같은, 얘가 이렇게 이렇게 연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벨트가 중간에 있어서 여기 이렇게 잡아 당기면 쫙 조여지게 되는데, 요 방식은, 영성이 아닌 이 방식은 얘네들, 아, 이게 좀 불편해요. 연성이 더 나을 뻔했나? 얘는 연성이 없으니까 선택을 할 수는 없는데, 병원에서는 연성을 대부분 쓰죠. 이렇게 헐렁하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이게 꽉 조이는 게 생각보다 좀 힘드네요. 한번 써보시면은 제 말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원래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게좀뭐 쉽지 않다고 했거든요. 일단 한번 해보고, 아까는 뭐 대충 했더니, 지금도 손가락이 많이 들어가는데, 에러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놓고, 다시 또 이거로 또 조일 수가 이게 찍찍이다 보니까 이게, 다시 조이는 게 힘듭니다. 어쨌건 한번 최대한,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밑에서 이렇게 좀 착용을 하고 위로 올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팔목 밑에서 약간 밑부분에서 하고 상완 이두 쪽으로 이렇게 좀 올리면, 이렇게 올리면, 돌려서 이렇게 올리면, 아, 이러다가 망가지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자주 하루에 네 번이나 측정을 해야 되는데, 매번 이러면은,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팔을 이렇게 책상에 내려놔야죠. 심장 높이 정도로 하라고 하는데, 의자를 좀 낮출까요? 의자를 좀 낮추고, 다리는 꼬지 말고, 예, 편안한 상태로 하고, 등받이는 꼭 기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마디 정도 듣고, 일단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옛날 미드의 그 V라는, 80년대 미드의 V라는 그, 좀 생각나네요. 걔는 손목에 이렇게 차고 있었는데. 하여튼 이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헬로 나오고. 예, 혈압을 잴 때는 대화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잠깐 말을 안한 거고요. 데이터가 이제 체중계처럼 자동으로 전송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대랑 최저가 나오고 이제 맥박 이게 나온 것 같아요. 163은 정상이죠. 75. 예, 이렇게 뜨네요. 예, 보시면 HEM 7600 데이터 전송됐습니다. 불규칙 맥박 감지됐습니다. 아, 저는 이게 부정맥이 있어서, 이게 감지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정확한 거죠. 부정맥까지. 부정맥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혈압이 여기 데이터 이렇게 기록이 되네요. 토요일, 2월 3일 토요일 몇시 시간 나오고, 예, 체중 나오고, 혈압, BPM까지 다. 이렇게 자동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정말 이거 이렇게 했는데, 뭐, 안 좋으면 어떡하나 좀 걱정을 했는데, 아주 좋습니다. 아주 편하네요. 이게 기록이 쭉 되니까 나중에 이제 이거를 병원에 보여줄 때, 예, 요거 화면을 보여주면 되니까, 예, 잘산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거
좀 쪼이는 게 좀 문제네. 혈압을 자주 재야 되고 뭐 그거를 데이터를 기록을 해야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블루투스 기능 있는 거 T 모델을 구매를 하시고, 아니신 분들은 어쩌다가 한번 하셔야 되고 뭐 하시는 분들은 굳이 블루투스 모델은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 그리고 요 해당 모델은 뭐 아주 편리하긴 한데 아직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예. 그리고 요거 말고 이제 일반적인 이렇게 튜브가 있는, 긴 튜브가 있는 모델들 같은 경우는 연성하고 이제 연성이 아닌 게 있는데, 카프커브라고 하는 연성하고 카프가 있는 두 종류가 있는데, 연성이 더 편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렇게 잡아 당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병원에서도 뭐 단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병원에서도 대부분 그 연성을 쓰잖아요. 우리 병원에 가신 분들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혈압 계실 때 축축축축 이렇게 하는 거 하실 때 보면은 다 이렇게 쭉 하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쓰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도 싶은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요거 그리고 구매하실 때 반드시 커프 사이즈, 요거를 커프라고 하는데 요 사이즈 팔뚝이 맞는지 꼭 예,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